어떤 장기든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만성적으로 염증이 반복된다면 유전자 변이나 비정상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이제 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3배에서 6배, 많게는 18배까지 췌장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인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췌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이제 앞서 급성 췌장염과 달리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췌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췌장 실질이 섬유화되면서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저하되고 내분비 기능의 장애까지 초래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만성 췌장염의 원인은 술입니다. 만성 췌장염 환자의 약 60%가 알코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도 특발성, 자가면역성, 유전성 췌장염이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됩니다. 만성 췌장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은 복부 통증과 영양소 흡수 장애입니다. 췌장이 섬유화되면서 췌장 내부에서 이제 소화액,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흐르는 길인 췌관이 구불구불해지거나 부분적인 협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췌관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십이장으로 효과적인 췌장액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통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통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이 한번 발생하면 대개 수일간 지속되게 되고 또 수일 후에 좋아졌다가 몇 개월 후에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드물지만 통증이 몇 주나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췌장염에 의한 통증은 식사 후에 이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분비 기능의 80% 이상이 소실되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3대 영양소 중에서 지방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분량이 많고 냄새가 심하면서 변기물에 이제 기름방울이 뜨는 지방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분비 기능에 더해 내분비 기능이 같이 저하가 되게 되면 내당능 장애, 공복 혈당 장애라고 표현하는데 내당능 장애나 당뇨병이 유발되게 되고요. 당뇨병과 영양소 흡수 장애가 같이 이제 동반되게 되면 환자는 심한 체중 감소를 겪게 됩니다. 급성 췌장염은 이제 한 번의 사파가 있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성 췌장염은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께 근본적으로 췌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증적, 즉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 두 가지에 대한 치료가 주가 되고 통증 조절, 소화 효소 보충과 더불어 당뇨병과 재반 합병증 치료가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통증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췌장 주변에 신경 차단술이나 혹은 췌관의 폐쇄를 해소하고 췌관 내부의 결석을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또는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췌장이나 췌장 주변의 심한 염증성 변화로 인해서 십이지장의 폐쇄나 담관의 폐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내시경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위장관과 담관의 개통성을 확보하는 치료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만성 췌장염으로 인해서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장기든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만성적으로 염증이 반복된다면 유전자 변이나 비정상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이제 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3배에서 6배, 많게는 18배까지 췌장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성 췌장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췌장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규칙적으로 지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습니다. 급만성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연, 금주하고 너무 기름진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있는 식단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급만성 췌장염이 이제 있으신 분이나 이것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조인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